파울 만들기. 그 파울을 피해. 피해서. 파울을 피해서 바지 컨택을 해서 공간을 만들고 던지는 거. 이거 굳이 중앙에 나와도 피할 필요 없어. 오히려 더 피할 필요 없어. 공간을 만들고. 근데 굉장히 첫 번째는 되게 쉬워요. 일단 여기서 오른쪽 내려가 보면. 처음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오른쪽을 왼발 딱 해서 자, 이 스텝인데 왼발에 딱 치고 오른발까지 뛰고 맨 마지막 왼발 맨 마지막 왼발에서 저랑 컨택을 할 거예요. 왼발에 제가 여기 안 펼쳤거든요. 왼발에 저를 포함 붙여주시고 공간 만들고 근데 지금 바로 이렇게 하나 둘 땅, 점 찍을 땅, 하나, 둘, 하고, 네. 오, 어떻게 하는 거지? 천천히, 슬로우 모션, 시작. 땅, 하나, 둘, 하고, 이렇게요? 네, 밀리면 아, 약간 네. 그 개구리 레이업 같은 그런 건가? 개구리 레이업. 왼발 땅 찍고, 아마 부를 때도 땅 때리고, 슬로우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일부러 부딪혀요? 일부러 부딪혀요. 아.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네. 파울 아니에요? 네, 정면을 받는 게 아니면 파울이야. 오. 이러니까 골을 보는. 네, 골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를 부딪히면 제가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네. 제가 1m짜리 센터라도 이렇게 부딪히면 멀어지거든요. 편하게 레이어 편하게 이 정도로 거세게 하는 가드분들도 많아요? 거세게? 네.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제가 몸을 붙일게요 네. 붙이고 밀어 이거 더요?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힘들어. 정면으로만 안 부딪히면 파울이 아닌 거죠? 정면을 안 부딪히고 너무 움직여서 꽝 느낌이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퉁. 이건 네, 파울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그래서 이거를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은 네. 던지지 않고 침착하게 더 집중해서.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아, 끝까지 해야겠구나. 더, 그러니까 훈련을 더 오버액션을 해야 돼. 아. 더 강하게 이루어져. 오버액션 파워를 한다고 생각. 알겠습니다. 어, 나이스. 이게 좋아. 이게요? 네. 근데 이러면. 빅맨들은 크니까 안 다치겠죠? 네, 안 다치겠죠. 이번에는 좀. 때려볼게요. 때려요? 지금은 붙이고 나서 밀었잖아요. 네. 이번에 제가 떨어져서 따라갔으니까 이걸 딱 때리는 제가 때려요? 네. 아, 이걸, 이걸로? 아, 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집중력을 좀 더 키워야겠다. 아, 야. 아,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많이, 받침이 이렇게 확 나야 돼. 나이스. 자, 붙여놓고 미는 거 한 번, 떨어뜨려놓고 때리는 거 한 번. 자, 붙여놓고, 시작. 아, 팔로 안 밀어. 밀어야지. 맨 마지막 팔로. 밀어넣어야지. 알겠습니다. 나이스. 굿. 굿. 점프는 근데 많이 안 드네요. 점프 많이 안 뛰어도 돼요. 아, 뛰어야 돼. 그러다가. 이건 트래블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신발 굽겠죠? 이상하니까요. 근데 이건 트래블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성장부터 스텝으로 최대한 늘어놓고 이렇게 던져도 돼요. 최대한 늦게 오래 떠있을 때 마지막에 던져도 돼요.
그렇죠. 약간 타이밍을 엇박자로 가져가는 그러면은 뭐 빅맨 200짜리가 조금 부응도도 불러간다. 내가 내려올 때 저는 뜨는 느낌이니까. 때리는 건 말이죠. 나이스!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러면 마무리를 꼭 이걸로 말고 이걸로 상관없는 거죠? 오버헤드가 더 좋을 수 있어. 그쵸, 이게 네. 더 좋은 거. 가까우면 언더. 가까우면 언더. 상황이 따라서. 멀면. 나이스. 이제 유성을 넣어주세요. 이제 컨테이너 하고 한 손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잘하고 컨테이너를 할 때 두 손으로 하고 두 손으로 올라가. 그 다음 뭐 이거 하든. 아. 좀만 더 강하게 때려. 어, 나이스, 나이스. 굿. 그냥 바지 컨셉도 그냥 정면으로 그냥 몸만 부딪힌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시작 때도 만약에 빅맨 나오면 이런 식으로 빅맨 훨씬 세겠죠? 더 이거보다 세겠죠? 그렇죠. 약간 근데 이거의 힘보다는 네.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에 타이밍 맞게 밀어주고 멈추면서 쭉 밀어놓고 던지자.